전용 케이스, 비라인 케이스를 소개했습니다. 약간 군인용 장비 같잖아요. 그래서 탐나네요. 그죠? 왠지 갖고 다니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 그럼 오늘 여기서 끊을 거 그냥 쭈님 안 보여줄 거야. 쭈님 방송 내년이나 시킬까요? 이 퀴즈는 있는데, 원래 퀴즈가 있었는데요. 이 퀴즈 제품 협찬해주기로 하신 연합회님께서 당첨자 지목해주신 머리 관계로 지목을 해버린 경우로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코너는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짝짝짝! 보겠어요. 연합회님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겠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할게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연합회님이 박수 치셨거든. 자기 좋아하는 코너라고 이렇게 딱. 아, 방송 집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비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해외 수요처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금형 및 목업비용을 개발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기청에서 허용하는 개발비 사업 범위가 순수한 제품 개발까지인지 아니면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금형에 포함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과제라는 것은 양산까지가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제품까지만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제품. 근데 금형이나 목업이라는 거는 양산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찍어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사업개발, 그 사업계획서 개발비 내에, 사업비 안에 금형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해외수요처 구매 조건부 과제와 다른 R&D 과제 사업비 산정부는 규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합니다. R&D 과제 사업비에는 절대로 금형 비용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목업이나 간이 금형. 아, 강지원님 늦으셨는데 오늘은? 네. 지난주에 떡볶이 쿠폰 받아가신 분이에요. 이번 주는 이분이 받아갑니다, 이분이. 목업이, 이제 약간, 틀 같은 거죠. 제품을 만들기 위한 틀. 왜, 우리, 떡볶이를 샘플로 만들어갖고, 가짜로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주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는 거. 그런 틀 같은 거를 이제 목업이라고 해요. 네. 찍어내기 위한 틀이죠, 찍어내기 위한 틀. 그래서 이런 금형이나 목업 같은 거는 여기 답을 했잖아요. 실리콘 재질로 만든 간이 금형으로 만든 모형을 목업이라고 합니다. 라고 우리 매니저님이 답을 다 해주시죠. 방송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R&D 과제 사업비에는 절대로 금형이나 목업비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R&D 과제는 양산형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작성할 만한 시제품, 워킹 샘플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에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이제 업체 컨설팅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획서에 넣어갖고, 다시 수정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연구소입니다. 업체 사정상, 공장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대요. 공장 안에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연구소 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공법상, 설치 공법상 컨테이너 사무실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경우는 어떻지요? 라고 했습니다. 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로는 기업부서 연구소 신고 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장에 등록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승인이 납니다. 네. 강재현님은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나 봐요. 핸드폰을 보시면 들락날락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세가 나오더라도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확인이 되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부서 연구소를 승인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네. 컨테이너 안에다 만들어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정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엇이든 물어볼 질문은요, 4번 잠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기청 R&D 과제는 3년 미만인 기업은 자본 잠식의 기준에서 예외이던데요. 정보통신 R&D 과제에서는 3년 미만 제외 같은 문구를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건 중기청과 정보통신 R&D 과제가 다른 건가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의 재무 비율에 대한 R&D 사업 제외 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R&D 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부채 비율 1000% 이상 및 자본 완전 잠식 기업인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산업부 및 미래부는 최근 3년 평균 부채 비율 500% 이상 유동 비율 550% 미만인 자본 완전 잠식 기업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자본 부분 잠식은 제외 대상이 아니지만 완전 잠식 기간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이러한 재무비율 따른 신청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청만 할 수 있는 거지 재무평가가 예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생기는 거지 재무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따라서 과제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곳들은 전략적으로 부채비율 3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을 권고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창업한지 3년 미만은 매출이 생기기 전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자본금을 많이 쓰게 돼요. 자본금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기업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본금이 잠식이 됐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따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신청 자격을 뺏지는 않지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본 잠식이 되지 않는 재무관리 같은 거는 되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정부 과제를 활용하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회사가 그 돈이 없어지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똑똑한 회사 운영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